이순우 저축은행 중앙회장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고객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업계와 만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. 저축은행 업계가 최근 금리 인하 등 금융당국의 압박이 무리하다라는 지적에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.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현주 기자. 네,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순우 저축은행 중앙회장이 SBI, OK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 CEO들과 사장단 회의를 가졌습니다. 이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저축은행 차주들에게도 바뀐 최고금리에 맞춰 이자율을 소급 적용받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인데요. 이번 사장단 회의를 거친 후 6개 권역별 회의 및 각 저축은행별 내부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 개정방안 도입이 완료됩니다. 하지만 이날 저축은행 업계의 반발이 거세 두세 차례 추가 회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저축은행 업계는 최고금리가 또 인하되거나 소급 적용 시 저축은행 업계에 입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 실제 법정 최고금리는 올 2월 27%에서 24%까지 인하됐지만 현 정부가 연내 20%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해당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별 저축은행들은 다음 달 2일 이후 대출자의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. 이날 이순우 회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일반적인 업계와 논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선 업계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는데요. 2016년과 올 2월 최고금리를 각각 인하할 때는 기존 대출 소급 적용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. 이처럼 저축은행에서 약관을 개정하게 되면 카드 캐피탈사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. 지금까지 아시아경제TV 송현주입니다.